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배케 하시고 오늘 여기 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예배 되도록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86장입니다. 218장, 새 찬송가 286장입니다.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3년 중에서 30년은 사생애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목수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 3년 또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공생애라 그럽니다. 공생애.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의 이 공생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오늘 임정기 안수 집사님이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것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을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슬퍼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다.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굳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우리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사생애를 통해 특별히 공생애 3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승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보는 데서 배우는 겁니다. 이 스승이 없는 사람은요 좌우를 분별을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스승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해요. 나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처럼 믿으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나?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나?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오늘 읽어주신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벳세다 광야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어요. 거기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랬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와 아이 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쭉 계산을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을 했었다 해요. 밤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낼까요? 가서 저 시장에 가서 뭘 사오라 그럴까요? 보낼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어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선생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걸 가져와라.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를 놓고 기도하셨다. 축사하셨단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쭉 잔디밭에 앉힌 다음에 그거를 나눠줘라. 충분히 먹도록 나눠줘라. 근데 참 기적이 일어난 게 바구니에서 손을 꺼낼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 2만 명을 다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가 남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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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신 그때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보세요. 22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셔. 거기 즉시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막 운집하고 웅성웅성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때 웅성웅성했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기는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는지 그때 상황을 본문에서 마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장이 아니고 6장 15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빨리 가라고 그들을 재촉까지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억지로 금 사무르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사는 거. 근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 기록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 후에 거기 운집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억지로 간 말은 뭐 하기 싫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왕 되어달라고 왕, 왕. 왕, 우리의 왕이 되시라.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냥 아주 성화를 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즉시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고 본인은 올라가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감동이 흥분됩니다. 감정이 흥분돼요. 그냥 멀쩡한 사람을 확 우리가 높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높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잘못된 게 많은데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나를 막 위대한 사람으로 막 그냥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인간에 그런 아주 단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려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병 고침 받는 거 문제없지요. 아니 왕이 다 고쳐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먹는 거 해결되죠? 그런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먹는 거 해결되지, 뭐 병들면 다 고쳐주지, 가르쳐주지,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의 왕, 당신 같은 분이 주님 같은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화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에 흥분되지도 않았고 그런 말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런 말에 들뜨지도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병 고치기는 병 고쳐줬지만 병 고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오심의 목적은 죄 문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진노로부터 해결하러 오신 거지.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나요? 예수님이 먹는 거 해결하러 오셨나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칠 수 있어요.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아멘.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인을 그때 들떠가지고 왕이 돼달라고 막 그때 들떠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길을 못 갔어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부추겨도 우리는 내 중심을 지켜야 돼요. 아멘. 내 중심을 딱 지키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가끔 보면 주제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분수를 모른다 그럽니다. 주제를 잘 몰라. 자기가 누군가를 몰라.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그런 말을 하고요. 해요. 그런 거는 본인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뭘 안 해도 되는 건데 본인이 다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주제가 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가끔 이렇게 TV는 아니고요. 그 유튜브에 그분이 방송을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이라 그래요. 자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을 앞으로 막 이렇게 하겠다고 벌써 몇 년,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부터 대통령인데, 대통령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계속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막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막 욕하고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저분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구나.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거든요. 몇 개월 먼저 오셨죠? 6개월.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말했어요. 아,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성경이 예고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왔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만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면 제가 볼 때 최하 100명은 메시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재림주가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입니다. 뭐든지 1등이에요. 재림주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요. 그분들이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을 공부했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잖아요. 공부를 했습니다. 이단들을 공부해보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어이, 안수하니까 병자가 났어요. 안수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중심을 잃어요. 들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격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볼 때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같은데 우린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당신이 메시아죠? 그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 쭉 갑니다. 자, 19, 20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인도를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요한이 증거하여 요한이 드러내요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요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절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아, 글쎄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글쎄요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기도해보고 말해줄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볼게 이거예요. 기도해보고 말해줄게요.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 요한이 뭐하고 드러내요 말하고 뭐예요? 숨기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드러내서 말하기를, 숨기지 않고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자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걸 배워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들뜨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막 칭찬하고 부추겨 세운다고 해서 들뜨지 마세요. 자기의 중심을 지키세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분깃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언제부터 불행해지는가?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상황과 소망이 있고 또 사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명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또 남을 나쁘게 말하지도 마세요. 네. 제가 요 근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상대방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해서 아 당신하고 일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좋게 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도 일하기 정말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왜 남의 얘기를 나쁘게 이렇게 합니까? 당신하고 일 못합니다. 그걸 거절했어요. 남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루머를 만들어대면서 뭐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이라 표현. 그런데 속으로 당신은 더 사기꾼이네. 왜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남의 얘기를 나쁘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멘. 왜 남의 얘기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 남을 판단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만 잘 알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직분, 은사 잘 관리해서 내 일만 하면 되는 거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들뜨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었다가 명예 한수 집사님이 되니까 들떠가지고 막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한수 집사님이었다가 또 장로님이 되니까 갑자기 자기가 무슨 주인이나 된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돼요. 장로는 장로로서 그냥 있어야 돼. 집사님이 어느 날 11월 16일 날 권사님이 됐어요. 그때니 뭐 권사가 되더니 뭐 아주 그냥 내가 뭐가 다 된 것처럼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들뜨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분 안정제를 먹여야 돼요. 정신 안정제를 먹여야 돼요. 정신 안정제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즉시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즉시 보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다 보냈어요. 2만 명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서 깊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제자들이 배 타고 지금 막 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사실 그것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때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마가는 그때 상황을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조었다 그랬어요. 오늘 14장에는 없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없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마가는 그때 제자들이 배젓는 그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이른 새벽에 위에서 다 보신 거예요. 이렇게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큰 풍랑과 싸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밤 사경에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셨다는 게 가셨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풍랑 만나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신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아, 내 제자들이 힘들겠구나. 풍랑을 만났구나. 내가 가서 도와주면 좋겠네.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풍랑 만났고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바다를 걸어서 가신 거예요. 무리를 걸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풍랑의 현장에 가셨다. 풍랑의 현장에 오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자 그랬거든요.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행함이 없는 1장, 2장, 3장 계속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현장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굉장히 자타가 봉헌하는 공인된 그런 종교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네? 자기 의로운 척 하려고 이제 오늘날도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척,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화를 듯이 예화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 만나서 내 고반 다 죽게 되었다. 강도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그를 그냥 쳐서 고반, 합단, 고반 죽게 된 것을 놓고 갔다. 근데 마침 거기 레윈이 지나갔다. 제사장도 지나갔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보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0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뭐 했어요? 봤어요. 그럼 뭐 했어요? 피해 갔어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이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는 그냥 피해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되 그를 어떻게 보고 피하여 갔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보고 피하여 갔다. 보기는 봤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냥 보고는 그냥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모여 가서 아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했어요? 보고 피하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보고 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인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만나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본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보고 아 내가 기도할게. 어떤 때 우리는 좀 무책임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진짜 기도했어요? 책임져야 돼요. 아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했으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너무 그 립서비스를 많이 해요. 크리스찬들이.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그 다음 액션이 있어요. 다음 액션. 기도했으면 성령이 감동 주시지 않겠어요? 얘야 그를 좀 돌봐줘라. 얘야
그에게 좀 어떻게 좀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립서비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공수표를 많이 날리는 거예요. 안 가요. 보고 피하여 가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아주 흡수한 종교인들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붕대로 싸매주고 그 요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오다가 부비가 더드는 거 있으면 내가 갚으리이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말로. 아, 내가 집단에 기도할게. 아, 그것도 좋은 겁니다. 아, 기도할게.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말했으면 반드시 기도에 책임을 지십시오. 양심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찾아가야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돼. 액션.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행함이 없고 말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공수표만 날리는 그런 선한 것처럼 보이네. 오늘 제가 어제 참 좋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위인 목사라고 그래요. 거기는 위인 목사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작년에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대요.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책 한 권을 들고 갔는데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 변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저 남아프리카 저 남미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가서 읽으면서 성지순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성지순례 마치고 와서 성도들 앞에 1부, 2부, 3부, 4부 하면서 이분이 자기의 양심 고백을 했다 그래요. 좀 멋져요. 교회가 커서 멋진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멋진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을 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도 여러분, 저야말로 왕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세계 최대의 교회 위인 목사요. 나는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위인 목사요. 굉장한 목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년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현장에서 거룩한 땅에서 내가 느낀 것이 있는데 나는 정말 정말 바리새인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분이 멘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영훈 목사님이 그런 정말 그런 고백을 양심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떤 분이 썼는데 기자가 썼는데 이분이 초심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초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심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바리새인.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왕 바리새인이더라.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런 거라.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다 나의 도움이 필요,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아니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나는 그냥 종교적 관점으로 그냥 보고만 가고 안 됐네 라고 말하고 그냥 피해서 가는 그런 종교인은 아닌가 우리 모습을 봐야 된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찾아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붕대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을 계속 잘 돌봐주시오. 내가 오는 길에 부비가 덜들면 내가 갚아주겠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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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경건한 겁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왕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쩌면 우리는 왕 바리새인은 그렇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이 자 예수님이 이제 이른 새벽에 말해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막
괴로이 노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 오시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둠컴컴한 그 이른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조벅조벅조벅 하니까 제자들이 한 얘기에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영어 속에 It's ghost. ghost는 귀신이란 뜻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 귀신이다. 귀신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아니야, 아니야. I am Jesus. 내가 예수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진짜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해도요. 그래도 할 일은 많아요. 예, 그래도 성격 급한 분들이 실수는 많이 해도 일은 많이 합니다. 인정하시죠? 아,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좋은 점도 많아요. 그래도 그런 급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졸고 앉았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진짜입니까? 아, 나라니까 그래? 아, 그럼 베드로가 말하기를 진짜예요? 아, 진짜요? 예수님 참 재미있으세요. 너니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나야 나. 시작. 나라니까. 나야 나. 예수님이 재밌게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나 나라니까. 나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진짜? 아 진짜라니까 그래. 그러면 저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말할까? 그럼 저도 한번 무리를 걷게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come on 이렇게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on. 그래 와와와와 괜찮아 와와와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로인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저벅저벅 진짜. 그래서 인간 가운데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실수를 해도 기적은 체험합니다. 그래. 성격이 급한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실수는 많아도요 기적은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몇 발짝 걸었는지 몰라요. 그런 걸 알려고도 하고 그 추측할 필요도 없던 사람은 또 거기다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 열 발짝 걸었다고. 그게 이단인 거예요. 뭘 열 발짝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초박초박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은 또 겁도 많아.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가다가 푹 빠졌어요. 야, 우리 같으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 이놈아 저 같으면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빠져갈 때 예수님이 즉시 성경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 믿음 있는 줄 알았대 믿음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거기서 장단지를 열 때마저도 부족하죠. 세상에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너 믿음 엉터리네? 지금까지 보니까 너 엉터리네?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엉망이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랬냐? 왜 그걸 못 믿었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랍니다. 우리는 누가 뭘 잘못하잖아요. 잘 하다가 10개 중에 9개는 잘했어. 하나를 잘못했어. 그때부터 죽일 놈이에요. 우리나라는 인물이 못 나요. 왜냐하면 기다려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9개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하면 그때부터 막 그냥 막 밟아요. 밟아. 그래서 사람이 우리나라는 인물이 못 난답니다. 우리 기독교도 보면요. 인물이 못 나요. 날만 하면 또 까먹고 또 날만 하면 또 짓밟고 막 이래요. 잘하고 있는데 하나 잘못할 수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거 한두 가지 실수한 걸 가지고 막 그 전에 잘못한 거 다 망가뜨리고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인물이 잘 못 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연약해진 자, 넘어져가는 자, 이미 넘어진 자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자꾸 용기를 주어서 세워줘야 됩니다. 권사님,
참 힘드셨겠네요. 아, 이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저 정죄합니다. 정죄.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아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간통을. 간음이란 말은 쌍방이 이게 합의된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폭행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이 간음이라고 말한 걸 보면 남과 여가 합의하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았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막 돌을 들고 와요. 이거 이런 여자는 쳐 죽여야 된다고. 쳐 죽인단 말은 점잖은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뭐라 그러죠? 한번 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은 쳐 죽인단 말은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점잖은 얘기고요. 한국 사람들은 입이 거칠어요. 뭐 죽인다 그래요? 알면서 왜 그래요? 때려 죽인다 그래요. 때려 죽인다. 이런 뭐는 때려 죽여야 된다. 돌을 들고 막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이렇게 그 여인을 놓고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 율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때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니? 너희 중에 가슴에 손 놓고 생각을 해봐라. 혹시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때려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돌아보니까 그보다 더한 죄도 지었거든요. 오늘 아침 설교에서 저쪽에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찬송을 하나 부르더라고요. 1절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 성도들이 박수를 다 치더라고. 나는 못된 놈. 나는 못된 놈. 나는 못난 자. 나는 죄인.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찬송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자기를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을 놓고 갔어요.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자여. 근데 그 여자여란 말이요. 영어는, 영어로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여. 그만 얘기인데, 그 헬라 원문에 보면요. 높임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높임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다 때려 죽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높임말을 썼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 없습니다. 그래,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가서 얼마나 그 여인이 따뜻함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확 정죄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심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도 당신을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너라고 했는데 그 헬라 원문에 보면 내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경어를 썼어요. 경어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이 사람은요 기가 죽어버려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자꾸 세워줘요. 살려줘야 돼. 괜찮아. 시작. 기분 나쁘다 이겁니까? 네, 괜찮아요. 옆에 인사하세요. 시작.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야
이번에 내가 이게 크게 혼나겠구나. 아, 그러고 이제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하는 얘기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얼마나 마음이 포근하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아빠 편입니다. 물론 집에 무슨 엄마 편, 아빠 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에게 도움말 주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막 책망하고 혼내고 이런 사람, 물론 혼낼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더라고.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사역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멋진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우리 하나님.